남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대일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쉬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일단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이번 주 마무리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서 조금 조정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뭐 지수상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뭐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제 거래량을 좀 줄여가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는 아시아 증시와 거의 뭐 동조하는 흐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이제 많이 쪼그러들었고 3분기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과 좀 동조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매도 폭이 뭐 크진 않습니다. 코스피 기준에서 한 950억 정도 내외고요. 선물도 오전까지는 좀 매수를 유지하다가 좀 매도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어제 하회하고 오늘도 추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장중에 1290원 선까지 좀 터치를 했거든요.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외국인 수급들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무난하게 좀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음 주는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 FOMC 회의 정말 의사록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인 흐름들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흐름들로 좀 변화된 FOMC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사록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됐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자리가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점을 좀 준비해 나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, 이번 주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